오늘은 유니클로 바지 여기 기장 줄임이거든요. 근데 똑같은 실이 없을 때 제가 수선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똑같은 실이 없을 때는 여기 기장의 걸 제가 뜯어갖고 박아주거든요.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근데 다행히도 이거는 실이 이렇게 잘 굴력이 생겼어요. 이렇게. 실을 이렇게 뜯어서 이거를 이제 저 사용할 거거든요. 실이랑 똑같은 거라서 이렇게 보기가 좋답니다. 수선한 티가 안 납니다. 이런 식으로 박아주면 기존에 이제 비스무리한 실도 이렇게 잘 맞고 있어요. 이왕이면 이제 똑같은 실로 이렇게 유니클로 바지 수선이 다 됐습니다. 기장 수선이 다 됐습니다. 여기 기존에 단 실을 이렇게 제가 풀어서 박았더니 요실 색깔이 똑같아서 수선한 티도 안 나고 안쪽 실도 거의 표안 납니다. 이렇게 비스무리하죠? 진짜 실이 안 맞을 때는 요 실을 뜯어서 이렇게 해주면 수선하기 꿀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선의 옷 수선 많이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